청주 오송읍 일대 아파트와 상가에서 혼탁수가 나와 5천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말 유사한 일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흙탕물이 쏟아진 건데요. 불안한 주민들은 인근 상수도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박종혁 기자입니다. 물을 틀자 하얗던 수도꼭지 필터가 5초도 안 돼 누렇게 변합니다. 화장실 세면대를 틀어도 변기에 나온 물도 온통 뿌연 흙탕물입니다. 당장 씻을 수도 마실 물도 없는 입주민들. 긴급 투입된 급수 차량 앞으로 줄을 길게 섰습니다. 세탁기도 못 돌리고 정수기도 못 쓰고 그래서 비 오는 와중에 저희 또 물 받으러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. 해당 아파트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건 지난 14일 오후 4시쯤. 그러나 이미 그물로 씻거나 마신 입주민 중에는 장염이나 설사, 피부 발진 등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샤워 시키고 난 후에 이제 빨갛게 아기가 계속 긁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그냥 약 발라주고 했는데 한 4시쯤, 오후 4시쯤부터 이제 물 쓰지 말라고 관리사무실에서.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인근 또 다른 아파트 단지부터 혼탁수로 인해 장사를 접은 상가 건물까지. 오송 이산업단지 주변 5개 단지 5천여 가구에 이릅니다.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지난해 말에도 상수관로에 쌓여있던 흙과 모래가 인근 아파트 저수지로 유입돼 입주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. 당시 피해 보상도 아직 못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쏟아진 흙탕물에 입주민들은 인근 상수도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수조사나 아니면 조사를 좀 깔끔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12월 연말 조차에서도 쉽이 넘어가려는 게 보였어요. 이산단 전체 입주민 대표 회의단에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상수관로에 쌓여있던 토사 등 이물질이 일어나 혼탁수가 가정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 조건이나 이제 증명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해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예. 우선은 그 요금 감면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. 다방면으로 좀 배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청주시는 아파트 저수도 내 혼탁수 배출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송 이산단 이런 상수관로에 세척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언제 또 흙탕물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.